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. 이거 사고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를 사는 게 낫겠다. 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2,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어떤 선택을 하면 후회를 안 할까요?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갤럭시 Z 폴드 2 가격을 떠난다면 이게 가장 좋은 선택지죠. 가격이 출고가 기준으로 239만 8천원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스마트폰 두 대를 살 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.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145만 2천원입니다. 가격 차이가 거의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가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. 현실적인 선택지로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. 성능적으로는 두 제품의 차이는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가격으로 모든 걸 볼 수는 없잖아요. 사고 싶은 게 있고 샀을 때 그 가격 이상의 만족을 준다면은 솔직히 아까운 투자는 아니죠. 오늘은 가격을 제외하고 제품적인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갤럭시 Z 폴드 2의 좋은 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대화면으로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. 영상을 볼 때 정말 감동적이에요.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느낄 수 없는 대화면의 매력을 갤럭시 Z 폴드 2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, 그 부분은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태블릿 PC로 그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태블릿 PC 들고 스마트폰 들고 이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이기도 한데 또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갤럭시 Z 폴드 2는 화면을 펼쳐서 대화면을 보다가 또 이동할 때 접어서 이동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두 대의 제품을 하나로 합친 느낌이라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. 이거 사고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를 사는 게 낫겠다. 네, 그게 현실적으로는 더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죠.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고 더 큰 대화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또 두 개를 다 휴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둘 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얘처럼 가볍게 들고 나가고 펼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2는 화면을 접어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했죠. 6.2인치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되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콘텐츠를 볼 때는 펼쳐서 보기 때문에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화면을 펼쳐서 여기에 콘텐츠를 배치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는 뉴스를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 우리가 영상만 집중해서 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그게 너무나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화면 분할을 이용해가지고 영상과 다른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또 카톡까지 넣어서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화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줬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제가 가끔 누워서 영상을 봐요. 옆에다 이렇게 살짝 세워두는데 이렇게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2는 화면을 세워서 볼 수 있는 매력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도 거치대 없이 편하게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화면은 작아지는데 은근히 편할 때가 있습니다. 손으로 들고 있다가 콱 얼굴 찍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가볍게 작은 화면이지만 세워두고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좋은 점, 사람들이 많이 쳐다봅니다. 딱 펼쳤을 때 이게 신기해요. 제가 봤을 때도 신기합니다. 알고 있는 기술이지만 항상 신기합니다. 어떻게 화면을 접지? 아, 너무 놀랍지 않나요? 참고로 LG전자는 TV 화면을 많은 그런 기술을 보여줬잖아요. 그거 보고도 사람들이 진짜 박수치고 난리 다녔습니다. 해외에서. 갤럭시 Z 폴드 2 이것도 사실상 너무나 놀라운 기술이죠. 그런데 화질이 너무 좋아요. 이게 접히는 화면이니까 화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잖아요. 아,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너무나 화질이 좋아요. 흠잡을 게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활용도 그리고 화면 보기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. 이거를 생폴로 들고 다녀야지 이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들고 다니다 혹시나 내가 누군가 부딪혀서 떨어진다거나 책상에 올려놨는데 미끄러져서 떨어진다거나 그러면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?
화면을 접는 이 안에는 정교한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충격을 받고 유격이 났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수리비와 그리고 쉽게 파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살짝 불안해요.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경우는 그냥 강화율로 돼 있으니까 디스플레이에 쉽게 흠집이 날 거라는 걱정도 안 하지만 강화율이나 보호필름 씌워서 사용하잖아요. 근데 얘는 보호필름이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고 기본으로 붙어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화유리처럼 보호를 해줄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살짝 사용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워집니다. 신주단지 모시듯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아이한테 주잖아요? 진짜 불안합니다. 아이가 혹시 떨어뜨릴까봐. 그리고 자다가 혹시 핸드폰 떨어뜨렸다. 그러면 정말 난리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심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. 스마트폰을 막 쓰는 사람들은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조금 조심스럽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애들이나 좀 부주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폰은 아니에요. 이게 아무리 내구성을 좋게 만들었다고 해도 화면이 접힌다는 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맞물리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반면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이거 정말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. 이 가격 145만 2천원 처음에 들었을 때 엄청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. 이 가격을 듣고 나서 이 제품의 가격을 보면 또 저렴해 보이기도 합니다. 워낙 가격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얘가 맞는 선택이겠죠. 얘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많은 케이스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강화유리도 붙여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방수도 되잖아요.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입니다. 그리고 갤럭시 노트의 장점은 뭔가요? 바로 이 S펜의 활용도입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아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. 그래서 가볍게 빠르게 메모할 수 있는 S펜이 굉장히 실용적입니다.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메모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누군가 대화하다가 중요한 키워드들 메모할 수 있고요. 연락처 같은 거 바로바로 메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매력.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도 S펜의 활용도는 굉장히 좋습니다. 다양한 업무 용도로 활용하실 분들한테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5배 광학 줌을 지원하죠. 아,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물론 50배 하이브리드 줌은 기대할 만한 기능은 아닌데 5배 광학 줌은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. 정말 멀리 있는 피사체를 화질 열화 없이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경쟁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정말 편하고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. 튀지가 않아요.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노트 20 사실 그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없어요.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전 카메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리고 S펜의 활용도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내주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갤럭시 노트 10이 부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의 메모는 걔도 가능했기 때문에요.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새롭다는 매력은 전해주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. 거기다 갤럭시 Z 폴드2까지 나왔잖아요. 얘는 모든 사람이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어요. 예전엔 얘가 주인공이었는데 사실 얘는 이제 조연급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죠. 얘가 워낙 막 화면을 접고 안에 막 대화면 보여주고 하는데 얘는 S펜으로만 나 당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좀 초라해진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남들한테 관심을 좀 덜 받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할 수 있습니다. 삼성이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기존의 메인폰인 갤럭시 노트 20가 이 갤럭시 Z 폴드2 때문에 사실 많이 힘이 약해진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어떤 스마트폰이 마음에 드시나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리더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또 만나요.